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의 비전과 직업상담사의 합격 비결과 어떻게 제가 출간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 떠오르는 직업이고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항상 어렵고 긴장되거든요. 근데 수험 기본적인 국가고시는요, 룰이 있습니다. 룰. 그 룰을 배우는 게 합격의 비결이죠. 잘못 공부하면요, 공부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대상포진 걸리고 또 아깝게 떨어지고 또 실패하면 또 공부하고 또 이런 반복적 패턴을 하는 게 아주 속된 말로 재수없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 길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핵심 요약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은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직업입니다. 요즘 직업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직업은 사람이 몸과 마음에 투자하는 거는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몸에 투자하는 거, 건강, 헬스, 또 미용, 성형 수술 이런 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는요, HRD라고 합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 자원 개발이죠. 인적 자원 개발의 주 부분, 인적 자원 개발, 사람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가장,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죠. 몸과 마음인데 그 마음 분야에 상담 분야가 있습니다. 그 상담 분야에서도 떠오르는 직업이 직업과 관계된 거죠. 그 중에서 국가고시는 단 하나입니다. 직업 상담사입니다. 제가 김덕희 교수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전국 제1의 합격률을 만들었고요. 또 합격 비결을 만들었고요. 반갑습니다. 직업 상담사가요. 보통 여당과 야당은 매일매일 싸우죠. 아주 싸움질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직업과 관계된 거예요. 직업과 고용과 관계된 건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또 싸워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일, 중요한 겁니다. 일,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행복의 척도이기도 하죠. 그 일의 중심에 직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은 떠오르는 직업입니다. 직업 전망서에도 직업 상담사는요, 매우 밝음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밝음에서 매우 밝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우 밝음, 더 가면 뭐 더 매우 밝음으로 바뀌겠죠. 미국에서는요, 직업 상담사가 전체 직업의 5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기 직업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직업 상담사가 점점점 체계화되고 또 국가에서 점점점 개발시켜주고 지원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여성인력센터, 여성새로기센터, 또 고용센터 여러 가지 발전되지만요, 요즘은 복지, 사회복지도 최고의 사회복지는 고용이다. 그래서 고용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꿔가는 추세예요. 제가 광명시 시자문위원으로 있는데요, 광명시 전역에 직업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했습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직업상담사가 다 배치된 추세거든요. 주민센터, 또 공공기관, 큰 건물에 있는 모든 단체는 이제 직업상담사가 다 필요합니다. 또 300인 이사인 회사에서는 전직 상담사가 되려면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필수입니다.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직업상담사 강의라고 했는데 학점 6학점 줍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요, 교양 필수로 6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또 방송통신대학교 논문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 논문 안 쓰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려고 들어왔다가 또 직업상담사의 가치를 보고 직업상담 쪽에 전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요. 20점 가산점 줍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직렬 상담직 공무원에 20점 가산점 줍니다. 또 7급 교도행정관 행정직 7급 시험에 20점 가산점 주고 자격조건 부여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학교 취업지원관에 들어가려면 직업상담사 필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으로는 초등학교까지 이제 발전되겠죠. 진로 수업도 왔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약방의 감초, 황금알을 낳는 직업상담사, 이 선두주자의 김덕희 교수가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질 해갔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 공부가 참 힘들죠. 공부가. 공부라는 것은 그냥 상담이라는 것은요. 그냥 공부하면 재밌어요. 근데 꼭 시험이 붙으면 부담스럽고 아주 재미가 없어져요. 지겹고 하기 싫고요. 그 어려운 과목들을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다섯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그다음에 직업 정보론. 여기까지는 좀 할 만합니다. 노동 시장론이 나옵니다. 경제 파트죠.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가 나오고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 탄력성, 한계, 효용, 비용. 얘기만 들어도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수학 포기했지 않습니까? 수학 정석에서 사칙연산 이유는 뭐 뒤가 하얗게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5형식 나올 때 1형식, 2형식은 아주 쉬워요. 주어,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올 때 아마 영어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함께 같이 그런 느낌 들죠. 직업상담사 공부할 때 보니까 과목에 수학이 없어요. 또 과목에 영어가 없어요. 아, 이거 할 만하다 했지만 노동시장의 수학이 나옵니다. 부담스럽겠죠.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공식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책에다 설명해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실험률 구하는 공식이다. 실험률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험률은 이렇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책에도 써놨습니다. 이경실 씨한테는 미안하지만요. 세바퀴라는 유명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이경실 씨가 아주 자주 나왔죠. 근데 요즘 안 나와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요. 세바퀴 차원에서 이경실 씨는 실업자가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실업률의 공식은 경실입니다. 실업률의 공식은 경실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얼마나 쉽습니까? 곱하기 100. 시험 볼 때 계산기 갖고 갑니다. 계산기 손가락 누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분자부터 누릅니다. 분모 누르고. 이것도 거꾸로 누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자 누르고 분모 누르고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쉽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렵다. 그럼 그냥 답을 외우세요. 기출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아주 복잡하죠.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뭐 그래서 쫙 복잡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답이 0.5입니다. 항상 나오면 0.5죠. 노동공급의 탄력성 답은 항상 1.5입니다. 4번에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의 유형입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게 여러분 강의국 교재입니다. 자료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점 가보세요.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떤 거를 고를지 여러분 아주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서점에 가시면요. 제 얼굴 찍어놨습니다. 책을 고를 때 제 얼굴 보고 고르시면 아주 후회 없습니다. 제가 보통 수험서에 얼굴을 이렇게
밝히질 않은데 요즘 보세요. 과일도 재배자 월급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만큼 명품 브랜드화 시키는데 저는 제 책을 만들 때요. 정말로 한땀한땀한 문항 한 문항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촌철살인의 마음으로 정말 길게 안 쓰고 간단하게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눈물 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빨대만 꽂고 쪽쪽 빨아 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결하게 해놨거든요. 제 얼굴 보시고요. 여러분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잠깐 또 소개하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시장론은요. 그렇게 기출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 0.5, 공급의 탄력성 1.5 뭐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포기하시면 됩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40점이 과락입니다. 40점 이하가. 그러니까 40점만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35점이면 탈락이겠지만요. 답만 내면 무조건 40점 맞게끔 답이 보입니다. 태 올라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규. 법하면 또 아주 싫어하죠. 법 싫어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법이 행운의 과목입니다. 행운의 과목이에요. 운전면허증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운전면허증 공부하실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도로교통법 공부하고 시험 봤습니까? 답만 외웠습니까? 도로교통법 뭐몇달 동안 나는 이거 공부하고 시험 봤다. 미친 사람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법령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시행령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렇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3년이냐, 5년이냐. 보통 3자면 거의 답입니다. 고용관계법규는 3자면 거의 답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 이렇게. 이런 룰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요, 왜 드리냐면요. 1차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20문항씩, 100문제, 5과목에 20문항씩 100문제입니다. 100문제 중에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과락, 40점 이하면 과락이니까 40점만 넘으면 되겠죠. 평균 60이니까요. 그중에서 직업정보론하고 고용관계법규는 거의 똑같이 80%가 나옵니다. 기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토시제는 안 틀리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게 되면요. 80점은 무난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들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100점 맞으면 상담직 못합니다.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담하면서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상담 못해요. 상담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인데요. 100점 맞는 사람은 이해심이 없어요. 100점 맞는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답은 70점입니다. 70점만 맞으면 됩니다. 벌써 합격의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1차 합격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2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2차 시험은요, 서술식 시험입니다. 서술식 시험 하면 부담스럽죠. 쓰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쓰는 게. 잘 말을 하다가도 글을 쓰라고 하면 일단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익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2차도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참고로 1차 합격을 하시면요, 2년 동안 1차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차만 보시면 되죠. 1년에 시험은 3번 봅니다. 주로 1차는 3월, 그다음에 5월, 그다음에 8월 정도 이렇게 3, 5, 8 정도 보고요. 2차는 5월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마지막 3차 시험이 볼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요, 일단 1차 시험 붙고 나서 2차는 여유가 있습니다. 1차가 2년 동안 면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관계법규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네 과목만 보죠. 상담학, 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이렇게 네 과목이 봅니다. 고용관계법규가 떨어져 나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큰 바이러스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요, 고용관계법규는 답만 외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2차가 보지 않거든요. 똑같이 나옵니다. 주로 4번의 답이 많아요. 세 줄, 두 줄이면요, 세 줄이 답입니다. 세 줄에 4번이면 거의 답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1번이 답인데 굳이 4번이 세 줄이네 이렇게 고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뭐 찍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차는 붙고 나서요, 2차 대비인데 2차 중에서요, 직업정보론하고 노동시장론은 세 문제 한 6문제 나옵니다. 보통 한 18문제에서 20문제 나오는데 노동시장론하고 직업정보론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나올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뭐 특강도 진행하는데 특강에 그래서 거의 문제 찍어줍니다. 올해도 특강할 때 120문제 찍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14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120개만 외우시면 돼요. 하루에 5개씩만 외워도요, 한 달이면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코스면 합격할 수 있죠. 1차는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2차는 문제를 찍어서 공부하면 되고. 왜? 2차에 나올 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공부 강의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작년도 고용노동부 강의평가 전국 1위 했습니다. 전국 합격률 1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찍어서 했습니다. 다 공부 못해요. 이거 공부하면 보통 500개 외워야 되는데 500개 외우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 초기 암까지 걸리는 시험입니다. 초기 암까지 걸리면서 붙을 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입니다. 120개, 보통 상담학에서 한 40개 정도, 심리학에서 한 40개 정도, 노동시장론 20개, 직업정보론 20개, 이렇게 나올 거 문제의 확률을 찍어서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쓰는 거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쓰는 건 이렇게 이번에 시험 나온 거 제가 한번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도 찍었지만은 설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직업정보에서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적 기능 세 가지를 쓰시오. 키워드는 정재동입니다. 김재동 동생이죠. 정재동. 1번 정보적 기능, 2번 재조정 기능, 3번 동기화 기능. 여기까지는 외웠단 말이에요. 쓰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정보적 기능의 답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니까 힘든 겁니다. 정보적 기능, 내담자에게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재조정 기능, 잘못된 정보를 재조정시키는 기능이다. 동기화 기능,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주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능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려운 용어 쓰면서 그냥 책대로 외우려니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운 사람은 꼭 떨어져요. 이런 정보를 가르쳐주는 게 강의고 정보를 가르쳐주는 게 책입니다. 근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집계하는 건 그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자료를 정비해서 시험을 충분히 쉽게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료가 중요합니까? 정보가 중요합니까?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를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듣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정보를 보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2차 책도 지금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된 건요, 1차 책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1차는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유형이다. 똑같이 65%가 나온다. 똑
응용돼서 15%가 나온다. 그러면 65%, 15%에서 80%, 뭐 20%는 찍으면 되겠습니다. 2차 공부는요, 나올 거를 확률을 모집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제 책에 보게 되면 2차 서술식 답안 예습용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 목표가 1차, 2차 준비하셔서 꼭 국가고시 직업상담사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고시 평생 살면서 국가고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고시 자격증이 직업상담사입니다. 그 길에 김덕기 교수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진닷컴 아주 훌륭한 출판사죠. 아주 이기적인 출판사입니다. 직업상담사 기출 문제집을 출간했습니다. 왜 기본서를 안 내고 기출을 먼저 냈을까요? 1차는요. 기본서는 스키다시예요. 기본서는 스키다시예요. 문제집이 본 메인이죠. 메인.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 일식식 같고요. 회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주로 스키다시 많이 먹어요. 가자마자 계란찜 시켜 먹고 꽁치 두 마리 먹고 뭐죠? 조그맣게 생긴 메추리알 까먹고 뭐 미역국 두 사발 먹고 회 나올 때 못 먹어요. 이건 스키다시만 먹어서 그렇거든요. 메인은 뭡니까? 회예요. 회. 기본서는 메인을 메인 합격을 위한 촉진제 예비 단계고요. 메인은 기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에서 거의 7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꼭 제가 책장사 같습니다. 하지만 광고니까 할 수 없죠.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번에 얼굴 나와 있죠, 여러분. 서점에 가서 이 얼굴 보고 사시면 됩니다. 이 책 얇습니다. 왜 얇냐면요, 군더더기를 다 뺐어요. 아무리 좋은 카톡 글도요 길면 안 봐요.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간결의 시대예요. 간결의 미학, 속전속결입니다. 여백이 많습니다. 눈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최고 긴 게 두 줄이에요. 한 줄로 끝냈습니다. 일반 책을 보게 되면요, 해설이 문제보다 더 길어요. 그건 해설이 아니에요. 해설의 가치가 없어요. 해설은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약을 집어준 거죠. 전체 퍼즐이 있으면은 몇 번째 퍼즐이 잘못되었다, 요것만 포인트만 잡아주면 해설이거든요. 근데 시중책 보세요. 전체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읽다가 짜증나요. 읽다가 한 문제 보고 또 커피 한잔 먹고 자고. 우리 책은요, 영진닷컴 정말 이기적인 책입니다. 한 줄로 너무나도 얄밉게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촌철살인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죠. 10일 동안 답 외우면 합격입니다. 이해하고 싶다고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답만 외우세요. 일단 1차 합격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 정도 보게 되면요, 답이 막 튀어 올라올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죠.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꼭 책 준비하셔가지고요, 공부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에, 네이버에 그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김덕기 쳐보세요. 아주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상담사 학원, 직업상담사관 딱 치면요, 연간 검색어 1위가 김덕기 교수 쫙 나옵니다. 김덕기 교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 1차 100% 합격, 2차 100% 합격, 연속 2년 동안 100%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별명이 직신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신. 또 세게 말하면 찍십니다. 찍어주는 신. 이렇게. 그 모든 역량과 기술과 액기스를 모아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간결하게 알맹이만 심어서 여러분 담았으니까요.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합격하시고요. 2차 지금 책 준비 중입니다. 2차도
영진닷컴의 이기적인 출판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진닷컴이 직업상담사의 메카 출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인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차는 기출 위주로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2차는 나올 게 거의 정해졌다. 요령을 배우면 된다. 군더더기 없이 메인만 정해지면 된다. 그래서 2차 책도 지금 출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영진닷컴에 김덕희 교수가 여러분 한 땀 한 땀 쓴 명품 브랜드 명품 수험서를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고요. 멋진 직업상담사 100세 시대입니다. 내 직업도 보장하고 타인에게 가치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멋진 직업 꼭 이루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김덕희 교수님은 블로그 나옵니다. 그 블로그에 제가 여러 가지 요약집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필요한 만큼 많이 활용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액기스 다 공개했습니다. 왜 무료인지 아십니까? 합격하시라고요. 합격하셔서 멋진 상담사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